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2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주요 의사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됨에 따라서 지난주 목요일 12월 10일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23일,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25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58건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응하는 법안이 9건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 절차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외에도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에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가의 핵심 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재정법안이 접수되었는데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난임 부부 지원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난임 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데이터 정책의 기본 법제로서 데이터 기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접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범죄 피해자나 기타의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한 건의 국민동의 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과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국회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특별위원회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제6차 회의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복합 도전과 의회 리더십. 이에 대해서 각국 의장들은 제1부에서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제2부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향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공동선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0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국회 방송 채널 및 국회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4일 지금 11시인데요. 2020년도 입법고시 신규 임용자 1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국회 접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15일 오후에는 김영춘 사무총장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위문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회 법제실은 목요일 12월 17일에
정당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경우에 지자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법제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헌재 결정과 법제 제9호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행정입법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입법 분석 사례 및 판례 등을 수록한 행정입법 분석의 분석 및 평가 이론과 실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회의원들의 행정입법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회 도서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 중국이라는 주제로 제7차 AI와 국회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중국 AI 기업의 다양한 기술 도입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수요일 12월 16일 오후 2시에는 인공지능과 국회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12월 16일에 디지털 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 기준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